덧없이 흘려버린 그 세월을 느낀 거죠.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오, 애드립 잘했네. 잊어버린 것이 이거 지리산 촌님 촌놈 같은데. 야, 노래 잘해라.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나이 들은 사람은 역시 담배에 거기에 불렀어. 괜찮네. 한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일찍 키워 나왔는데 이 친구 괜찮은데. 한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참 나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이 친구. 안정도는 괜찮네 이 친구가. 아 키를 이렇게 조금 살려주네. 요즘 가수들은 전부 나보다 노래 잘해가지고. 빨리 은퇴해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 것 같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잘했네요. 잘했어요. 자기의 그 색깔들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키가 좀 어렵거든요. 남녀가 그게 좀 키를 어디에 중간에 놓으면 맥이 빠지고 그 어디다 한꺼번에 몰아줘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싹 바꿔가면서 하니까 자기 역할 위치들이 다 살았어요. 그 여자 가수 그 양반은 맨 처음에 그 키가 안 맞는데도 그 가슴이 툭 열린 소위 그 어깨의 기운이 다 빠진 소리를 내가지고 야 저거 음정 안 날 텐데 했는데 툭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저한테 크게 닿았어요. 점수를 주자면 전부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취향은 촌놈 애드리브가 제일 좋았어요. 그 지리산 촌놈은 제가 1차 때 너무 반했어요. 사실은 그 웬 정말 저 사람이 도사인가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지리산 깡촌에서 이불 덮고 윤수폰 노래 어떻게 그렇게 이쁜 소리가 나와요. 감정이 풍부하고. 그래서 참 놀랐는데 마침 그때 심사하시던 분들도 혹시 가요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시키더라고 해서 들었는데 전 가요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가수가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 친구를 칭찬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칭찬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괜찮아요.
항상 담담해요. 이렇게 주위에 금세 물들지 않고 이렇게 자기 색깔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잖아요. 누가 흥분하면 나도 따라서 흥분하게 되는데 흥분하건 말건 그냥 그 지리산 지지 안방의 이불 속에 있는 그대로 한 것 같아요. 슈퍼스타 K2016에서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진보된 젊은 친구들이 나오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시작하면서. 기대됩니다. 전 진짜. 우리나라 가수 후배들의 활약이. 매주 목요일 9시 40분 슈퍼스타 K.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